제 작업은 제가 2004년도 이후에 순환의 여행 프로젝트와 그리고 2007년 이후에 도시 시골 프로젝트 두 개의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순환의 여행 프로젝트는 인간의 삶과 그다음에 죽음 그리고 자연과 어떤 문명 이런 어떤 대별적인 관계의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의미의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어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구 환경의 문제라든지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이런 요인들 그리고 인간이 이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순환의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땅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은 살다가 사라지는 어떤 여행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지구의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이라면 마치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식물이 주인이겠죠, 원래. 종으로 보나, 어떤 양으로 보나. 그것은 식물이 충분히 주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어떤 포자일 수도 있죠. 그런 입장에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저는 만행이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순환의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어떤 문명을 멈춰야 된다고 또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서로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자행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연에 대한 횡포, 그다음에 지구 환경에 대한 횡포는 역사 이래로 아주 최악의 상태에 다다르고 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적극적인 환경론자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는 그냥 아시아에서 온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묻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어떤 방식으로서 그 작품의 양상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품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삶과 죽음, 만약에 삶과 죽음이라면 우리는 보통 것이 낮과 밤처럼, 화이트와 블랙처럼,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엄격히 얘기한다면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열렬한 죽음을 긍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죽음을 열렬히 원하는 것은 삶을 열렬히 긍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웅동체처럼, 암컷과 수컷이 같은 뭐 아메바나 뭐 이런 작은 미물들처럼 그것은 한 몸이죠 항상 한 몸으로 존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을 예견하는 장치가 아닌가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뭐 새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그런 존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들은 근데 이제 뭐가 자라나죠. 식물의 임지들이 있고, 그것은 다시 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식물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은 결국은 생명을 새롭게 잉태하는 어떤 씨앗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순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시아의 그 철학 중에 오행이라고 있죠. 그래서 뭐 수, 아니 화, 수, 목, 금, 토죠. 그래서 그뭐불어물 나무 쇠 그다음에 흙이 다섯 가지의 요소가 영원히 끊임없이 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처럼 그렇게 회전하는 진행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그려져 있는 어떤 저 동물 아그 새들은 사실은 그 기러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 여행자입니다, 기러기는. 그래서 시베리아로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겨울을 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저 죽은 저 시신을 발견한 것도 어떤 도로에서, 해안도로에서 썼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어떤 기간을 지내고 돌아가야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것이죠. 우연한 기회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강렬한 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을. 그러니까 과연 저 새가 저기서 꼭 죽었어야 됐을까? 그런 의문에 휩싸였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차를 멈추고 차에다 그것을 실었어요.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고 깜깜한 데서. 실고 작업실에 가서 그것을 옆에 놓고 한 3, 4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작업실의 앞마당에다 제가 묻어줬습니다. 지금도 마당 한 구석에 이제 기러기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삶과 죽음이 어떤 비극적인 것 같지만도 다시 환생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을 통해서 다시 환생하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어떤 인스톨레이션에서 보여지는 그런 형태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이제 맥락 속에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설치되어 있는 저 입체로 된저 어떤 포도나무 줄기로 만든 저 작품도 서클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 라인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처럼 딱 하나의 라인으로 돼 있는데, 그 라인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도 어떤 자연의 역사도 우주의 시스템도 영원히 멈추지 않고 어떤 순환의 연결고리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간중간 보여지는 그 돌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삶의 마디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지점에 멈춰선 것과 같은, 그러면서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그 바닥에 그 떠서클들은 그게 물을 상징하는데, 일종의 물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열이 없이 모든 존재를 녹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등가적 가치죠. 그러니까 대등한, 우열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그 물 위를 걸으며, 서클 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구조와 힘, 영원함, 그런 걸 느끼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부터는 제가 어떤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순환의 여행 프로젝트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맥락 자체는. 그런데 그 방식은 완전히 그 고고학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영어로 아르케올로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서 가져왔는데, 그 방식, 발굴의 방식도 고고학적 방식과 똑같습니다. 처음 장소를 정하고 시구를 하고, 그리고 그 발굴을 해 나가는 어떤 유구가 나왔을 때 그걸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나머지 부분에 층위가 생기고, 그런 방식들로 발굴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 좀 다른 것은, 저는 위대한 문화유산을 발굴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기억을 추적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래서 주로 도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시. 그러니까 어떤 유적지가 아니고 사람이 살다 오래전에 떠난 집이나 그 장소나, 혹은 역사적인 장소, 혹은 버려진 집인데 곧 헐리게 될집 같은 거. 그래서 사소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과 추억에 관한 추적, 역추적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또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없애버린 것은 무엇이고,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만이 우리가 숭상하는, 지금 뭐 여러분 아시지만 문화 형태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하고 기억돼야 될 것들, 우리 뉴스도 보면 그렇죠. 굉장히 위대하고 뭔가 크고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과연 사소함은 가치 없는 것일까?
사소한 것은 그냥 시간 속에 묻혀버려야 되는 것일까? 개인의 작은 역사가 모여서 사회의 역사가 되고 또 그 사회의 역사가 모여서 국가의 역사가 되고 지구적인 어떤 역사가 될 텐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뭔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려 노력하고 사는 것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근원, 본성, 그런 것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여행 프로젝트나 뭐 도시시골 프로젝트 두 가지 모두는 대체로 봤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원형이라고 그럴까요? 원형. 원형을 추적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질문하는 그런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